오케이 Who is we? You're Big Flo. 안녕하세요 Big Flo입니다. 네, 저희 빅플로우의 뜻은요, 빅, 이제 영어로 크다, 그리고 플로우, 흐름을 탄다라는 뜻을 결합해서 이제 가요계의 아주 큰 흐름과 그리고 대세를 불러일으킨다는 큰 포부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네, 저희 이집 타이틀곡인 배드맘을 삼아하면 네,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네. 또 가끔이라는 곡이 굉장히 또 달달하고 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가끔이라는 곡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너 생각나니 우리 마지막이었던 날 걸음을 참아 못해 한참을 서 있었지. 시간 지날수록 보고 싶어 돌아와줘 제발 가끔은 돌아와봐 자주 아니 매일매일 yeah. 와우. 지금 다 여기 울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또 아름다운 네, 여성분께서 네. 저희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 분이랑 좀 친해질 수 있었던 네.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되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색한.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 여자 배우랑. 그래서 되게 호흡을 많이 맞추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되게 다가가서 좀 되게. 네. 그 와중에도 하이카꾼은 이렇게 원래 그런 걸 잘 하거든요. 뭘 또 다가가지고 네. 말 덜고 뭐. 너무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왜 그래요 진짜. 근데 그 모노 미션은 제가 알기로는 실패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원래 제가 잘 실패하지 않는데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멤버들이 외모적으로 저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롱군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이제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렀거든요. 네. 활동 중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다 보니까 네. 머리 길이와 이 친구의 그 어두운 표정이 비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참 잠 잘 때도 네. 보면 참 안타깝게 얼굴이 머리를 다 벗고 자고 항상 그러고 있었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잘생긴 얼굴을 네. 그냥 머리를 가리고 있다니 참 안타까웠는데 네. 너무 멋있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뭐 수술을 했다거나 네. 뭐 그런 수술을 아니죠. 받아서 네. 뭐 더 멋있어졌다는 네. 네. 좀 다이어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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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운동 같은 걸 멤버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점점 더 그냥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작사 작곡 편곡을 다 이제 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춤 같은 경우도 저희 또 지우꾼이 다 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많은 거를 저희가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누군가가 이제 시켜서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저희는 먼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저희 빅플로우만의 어떤 장점이고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프라이즈 빅플로우가 이렇게 한 멤버를 이렇게 방석에 땅바닥에 앉혀놓고 네.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이제 멤버 한 명 이제 멤버 네 분께서 네. 저희 이제 실판에 적혀있는 지우군 뭐다 지우군 뭐뭐하다 아~ 네, 라는 이제 지우기 형을 생각했을 때 딱 네. 떠오르는 그런 단어나 그런 동사를 가지고 우리 지우기 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아, 그렇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럼 실판을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네 론영부터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우군 무서운 안무 선생님이다. 아~ 지우군 먹이 주머니가 있다. 지우군 붓는다. 지우군 외관 내유다. 아, 네. 마무리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저부터 설명을. 네. 네. 지우군이 이제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되게 착해요. 네. 근데 안무만 들어가면 되게 무서운. 되게 무섭죠. 네, 되게 무섭죠. 안무할 네. 때는 안무할 때만큼은 엄청 무서운 특히 선생님이다. 특히 론군한테 굉장히 엄하죠. 이유가 뭘까요? 먹이 사슬이죠, 되게. 먹이 사슬. 네.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네.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정말 제가 강사 생활도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춤을 알려드려 봤는데 이때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수강생 분들 모두 통틀어서 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네, 저는 네, 이제 지우군 붓는다. 네. 잘 붙죠. 아, 네, 지우 형이 굉장히 조금 저희 멤버 형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붓기가 있는 편인데 저희가 아침에 일찍 스케줄을 가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턱선이 나와 있는 게 정상인데 이제 재혁이 형은 자고 있으면 아 그럼 모두 다 그렇지 아예. 많이 붓는 편입니다. 네, 네, 진짜. 네, 네. 하이타쿤이 맨날 지우군 놀려요. 맨날 붓는다고 맨날 예, 놀리는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얼굴이 부어가지고 자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그냥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눈이 없어져요. 네. 참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우리 팬분들 네. 이 방송 보시면은 지우군 특히 아침에 한 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 네. 아 굉장히 싫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거의 막. 하나, 둘, 셋. 짠. 자, 그럼 지우기 형부터. 한번. 네, 로는 진짜 비주얼이다. 야. 웬일로 인정을. 네. 네, 로는 절대 기절한다. 네, 로는 엉덩이가 얄밉다. 아, 네네. 로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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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지우기 형부터. 네. 요즘 저희가 이제 홍보차 학교에도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가면 정말 저희 이제 멤버들 중에서 파트가 좀 작은 편이죠. 그죠. 네, 제일 적죠. 함성이 제일 커요. 제가 요즘에 좀 인기에 예민한데 네. 정말 질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그런 걸 보면 정말 비주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비주얼. 다른 의미는 네. 팀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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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성이 형의 로는 네. 잘때 기절을 한다. 기절한다. 아,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네, 그렇죠. 로운 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정말 깔끔하고 또 핸섬하고 이제 그런 면이 아, 있어요. 네, 근데 그쵸. 이제 숙소만 들어가면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상태로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처럼 자거든요. 네. 옷을 거는 행거가 있었는데 이제 롱군이 땅바닥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거가 정확히 롱군 위로 덮쳐서 쓰러졌죠. 네, 몸과 옷과 함께 그쵸.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잘 찍어놨습니다. 아. 혹시 필요하시면은. 하나, 둘, 셋! 짠! 자, 네. 자, 준비 형부터. 네. 네. 유성은 정말 제일 친한 친구이자 엄마다. 아, 진지하게 가네요, 저거. 네. 네. 네, 유성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네. 유성은 막내다. 유성 막내다. 네. 자, 유성은 연예계 마당발 실장님이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메이크업을 상당히 잘해요. 잘하죠. 네, 네. 네. 정말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제 얼굴에는 못하더라고요. 아, 맞는 얼굴이 맞는 얼굴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한번 받고 다시는 안 받아요. 나중에 또 그런 유성이 그런 말 했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압구정에 이제 YS샵 네, YS샵 차릴 거다라는 큰 포부를 담고 네. 있죠. 실제 저희가 다니는 샵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약간 견제하고 있어요. 견제합니다. 네, 견제합니다. 네. 저는 유성은 연예계 마당발 실장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맞아요.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성 군이 사실 예전부터 이제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를 했던 친구라서 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연예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가수분들
뭐 심지어 지방을 갔는데 동네 미용실 이모님까지 알더라고요. 제가 아, 그때 중국 공연 갔는데 중국에서도 네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야 그거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진짜 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연예인이 꿈이 계신 분들 어서 유성이 형께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연락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네 하이탑은 미혼 7살이다. 미혼 7살이다. 네. 자, 로드. 네 하이탑은 변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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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이탑은 외국인 마인드다. 외국인 마인드다. 자 하이탑은 음악적 은인이다. 아... 제가 마지막에 정리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네 하이탑이 네. 되게 이제 시트콤도 찍으면서 네 그런 수식어도 약간 가진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숙소에서도 네 나체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돌아다니죠. 많죠. 덥잖아요. 네. 네? 이거 봐요. 그리고 네. 여기는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진짜로 많은데 그냥 참을게요.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연장일 수도 있는데 걸그룹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야. 아, 항상 샤워를 하면서 걸그룹 노래를 들으면서 밤마다 자기 전에 왜 샤워해 형 무슨 샤워를 문을 잠궈놓고 샤워를 하면서 걸그룹 노래를 문을 왜 잠고 샤워해요 같은 노래 한 30번 듣는데 네. 아, 참.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데 왜 이래 씨 네 저는 하이탑은 이제 음악적 은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줬는데 저는 잘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하이탑 군을 제가 빅플로우가 결성돼서 처음 만난 멤버였는데 번째 만남 그 시점에서 저희가 제가 이제 혼자 이미 데뷔 앨범을 작업을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뭐랄까 저도 사실 처음으로 이제 작곡이나 편곡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어떠한 색깔을 내야 될까? 어떠한 이런 그룹을 힙합 그룹은 해야 되겠는데 나는 나보다는 뭔가 더 랩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뭔가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길이 좀 열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뭔가 고마운 친구고 또 그에 이어서 또 지우군도 만나면서 유성군도 만나고 롱군도 만나면서 좀 더 음악적 지경을 넓혔던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박수!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오! 정규는 방부제다. 방부제. 맞아요. 정규는 음악 천재다. 이야,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맞네. 정규는 조상님이다. 조상입니다. 네, 정규는 까먹는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예계에서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죠. 몇 년도에 정윤이 형이 처음에 데뷔를 했었죠? 제가 2007년도에 데뷔를 했었죠. 그죠. 2007년도에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전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거의 한 10년 동안 네. 연예계에 종사했는데 저희 이제 빅플로로 이런 조상님께서 들어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박수! 네. 네. 정리는 까먹는다. 이런 게 보통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와가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와요. 야 현태야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니 벌써 아니 내가 형 핸드폰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아씨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뒷주머니에 꺼내요. 네.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갑도 네. 자주 잃어버리고 지갑, 이어폰, 이어폰. 네. 되게 관리도 잘하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그리고 연예계에 오래 종사됐지만 까먹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씁쓸하게 네. 막. 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희 빅블로가 2집 Bad Mama Java로 컴백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빅블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Who is free? Your Big Blue! 감사합니다! 잠아. 우리 남자들이 자꾸 널 원해 hey, 그런 일이 조금 빈번해 hey, One, two, three, step 너의 당장 발걸음은 no way 그래 네 얼굴이 조금 반반해 그래 솔직히 난 홀